명칭 한번 봅시다. 명칭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명칭에서는 저 표시가 한 거하고, 그 다음 이제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좀 명칭 이제 잘하면 두 개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박스를 한번 와보실까요? 중요 이렇게 되는 거. 자, 먼저 항상 우리 간판에는 오다가다 다 불켜놨으니까 간판에 뭐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상호를 어떻게 정할 건가. 자, 그런 것들은 꼭 한번 잘 한번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착한 부동산가 만착해 보이니까 꼭 그런 거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너무 흔해갖고요. 그러면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안 착해 보여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아주 산뜻한 한번 상호.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충분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문자 보실까. 그 사무소 명칭에다 글자가 반드시 8글자 그리고 5글자.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그게 맞게 틀리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법률이 왜 들어가 이런 소리입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5글자 들어가고 뒤에 사무소 그냥 붙여도 괜찮을 건데 사무소에서 8글자. 이제 앞에다가는 무슨 무슨 상호를 쓸 겁니다. 상호. 자, 쓰고 이제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그 옆에 이제 여기 너무 길다. 그럼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근데 이제 어느 시군구는 꼭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앞에 있는 건 사무소만 써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군구청마다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는 그려놨으니까요. 어차피 뭐 둘 중에 자격증 있어도 부동산 중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시는 조금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냥 부동산 중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겁니다. 그냥 거기다 또는 그려놨으니까 둘 중에서 골라 써라. 자, 대신 이제 자격증 없는 부칙은 앞에 있는 건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지 말아라.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을 보면요. 하여튼 부칙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지 말아라.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쓰건 부동산 중개를 쓰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괜히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그러면 자격증 없는 걸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지 그냥 100% 다 그렇게 씁니다. 자랑질 하려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자랑질 좀 해봐야 됩니다. 너 자격증 없지. 그래야지 자격증 없는 사람처럼 그냥 부동산 중개 써놓으면 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자격증 없어? 안 가. 자격증 있는데. 자, 이러니까 오해받으니까 정말 부동산 중개를 웬만하면 쓰지 말고 좀 길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들어가게 하고 입니다. 자격증 있다고 떳떳하게 자랑질해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기다 무슨 연락처를 인식할 수 그런 거 아니고 입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명을. 근데 여기다 문자를 그럼 정말 안 됩니다.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근데 그 인식이 얼마 크기래요? 그런 건 없대요, 게입니다. 하여튼 잘 보여라. 그 정도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자는 크게 못 썼어요. 저 안달이죠. 저기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말 간판 보면은 그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름은 조그맣게 아래다가 게입니다. 볼 듯 말 듯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성명을 잘 보여라, 게입니다. 이름만 잘 보여라. 이런 소리 있습니다. 여기다 무슨 연락처가 잘 보여라? 아니라고. 전화번호가 잘 보여라? 아니고. 그입니다. 그 놈도 크게 못 써서 안달이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름만큼은 잘 보여라. 안 보이면 간판 뜯어내라고 할 거예요. 안 뜯어내면 사람 부를 거예요. 이해 안 되겠냐 하면서 사람 부릅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하니까. 하여튼 간판은 얼굴이니까 그리고 별표도 50이니까 세게 얻어맞으니까 제대로 하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볼까. 표시 광고 정말 자주 내고요. 광고 낼 때 어떻게 내냐. 작년도 역시 냈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에는 성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 광고를 내고 이름이 뭐고 그다음에 명칭. 그러면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를 내고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고 그입니다. 소재지 뭐 서울의 종로구 어디 대전 중구 어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화번호. 근데 여기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역번호 들어가거나 아니면 1588을 쓰거나 사무소 대표 전화입니다. 뭐 대표 전화번호 있고 이제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있으면 좋을 건데 그냥 휴대폰 전화번호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전화번호는 사무소 전화번호다. 대표 전화다. 이런 소리입니다. 표시를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여기도 잘못하면 100만 원약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꼭 여기는 네 개를 신경을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등록번호, 등록관청 그런 거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재 보실까요? 첫 번째 철거명령. 사무소에 저렇게 문자가 성명이 잘못되면 간판 뜯어내라. 철거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걸 2번, 2번 순서가 있습니다. 철거명령 어십 대집행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 안 나와봤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전, 그 다음 폐허. 등록주소, 그놈들은 정말 철거명령 없습니 근데 여기는 철거명령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이상하잖아요. 그럽니다. 있는데 적고, 자, 이름이 너무 적고, 자, 이러니까 여기는 철거명령이 먼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살살 다뤄.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어오면 어떤다고요? 대집행. 근데 대집행을 저 민사집행법으로 이런 식으로 소개받다는 겁니다. 법률의 대집행, 그리고 행정대집행. 아주 여기는 법률에 대집행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기 건축법에서도 무허가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려버리는 법이 저 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사람 부를 거야.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사람 불러게입니다. 네가 안 뜯어? 그럼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게 할 거야. 그것을 합니다. 비용을 왕창 청구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밥상 세 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별표가 20. 그리고 30, 그러니까 휴업 20, 그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제일 쓴 놈 안 내봤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별표 50. 별표 50이 제일 센데 50만 원입니다. 안 봐줘.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30이다, 20이다, X다 하기입니다. 교재 찾아봐. 그런 거 있나 하기입니다. 법전에도 없어. 50이 50. 결혼시에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하다 명칭 표시 그리고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꼭 문제 하나씩은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꼼꼼하게 보실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다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것도 아주 쉽게 뭐 있다 이렇게 내보내 있는데 안 되고 거기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그리고 등록하지 않으면 무등록이 되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무소 명칭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부동산 중개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쓰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등록도 안 하고 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도소 가 그러다가 기능시켜야 됩니다. 자, 1번은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교권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할 경우는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자기 이름 있잖아요. 표기된 교권사의 뭐를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될 거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될 거고 그입니다. 이름 써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2번도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칙. 법 아래 부칙이 있다고 해서 부칙. 저거 뭐 7638 이런 건 아예 신경 쓰지 말고요. 저런 거 안 바꿔. 숫자 맨날 바꾼다고 저거 뭐 바꾸건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6조 2항에 그냥 부칙에 규정된 개혁공인조사. 요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시도만 하는 사람.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이거 사용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이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이니까 얘 또 누구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 오게입니다. 여기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 그냥 거저 그냥 얼른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둘 다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저 법도 맞네. 등록관청은 여기도 뭐 시도지사 등록관청 말고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도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맞죠? 그리고 법률이 이제 여기다 민사집행법 너무 심했네. 공인중개사법은 더 말이 안 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맞고. 그 다음 이제 그럼 5번에 한번 알아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할 경우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를 해야 된다. 소속은 광고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개교도소가 입니다. 큰일 날 일이니까 개업 소속이 아니라 개업. 개업공사의 성명이라고 했지 뭔 소속이요? 입니다. 소속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5번 X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오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자, 2번, 하여튼 뭐 2번, 3번 이런 것도 이제 두 개는 정말 꼭 꼼꼼하게 잘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칭에는 꼭 여기는 아예 그냥 문장 자체 아무리 많아봐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좀 잘해놓으시고요. 자, 사무소 명칭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뭐 하나 빠져서 허전하네? 그러면 다섯 글자는 못 쓰나? 1번 볼까요? 법인인 기업군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부동산 중개도 쓸 수 있다 없다. 그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싹 넘어가서 부동산 중개 그것도 쓸 수 있는 다섯 글자도 쓸 수 있는데 이것만 그려놓으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수 조금 잘못 가면 나중에 괜히 틀려요. 자, 1번 여기는 틀렸어요. 이런 놈들에 다 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3번 풀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오면 337 박수치고 내가 미쳤지 할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개업권사는 정말 요 문제입니다. 저 광고물 정말 간판 없는 집이 절대 없을 겁니다. 설치할 의무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2번 정말 요 문제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아주 울고 먹어갖고 단물 다 빠졌습니다. 개업권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바람 불어갖고 아예 그냥 머리도 맞추고 그렇잖아요. 큰일 나요. 그입니다. 막 제주도 막 간판 같은 거 막 날아다니니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그입니다. 괜히 그냥 아예 그냥 간판 떨어지는지 위도 한번 째려보고 다녀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간판 없이 어떻게 영업할래? 그러니까 다 단다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달 거예요. 그럼 이제 명칭 써라. 이름 써라. 안 쓰면 아까 사람 부를 거요. 이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이 엉뚱한 소리가 됐고요. 없다. 어려. 없다가 맞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저렇게 연락처를 표기를 안 하면 잘 보여가 연락처니 그입니다. 자, 세 번째 개업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다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를 하지 않으면 연락처 아닐 건데 그죠? 성명. 문자 그러면 더 쓰고 그입니다. 안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 대상은 맞는데 연락처 아니요. 그입니다. 성명이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한 점은 근데 그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없다고요. 있다. 그입니다.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있다. 자, 있는 거 당연히 있는 거지. 왜 또 철거 명령을 못하냐고 그입니다.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업만 그러냐고 저 무등록 같은 사람도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개업공사 아닌 자는 당연히 뭐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거 1학년 일반에 봐도 금쟁이 표시할 때도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5번도 맞고 그러니까 소속도 개업이 아니니까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개업만 표시 광고 해라. 라고 기억하시면 사장님만 광고 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우리 5번이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하여튼 2번 3번은 별표 3개 정도 해놓고 이제 연어만 주구장창 풀면 어느 놈이 덤벼도 맞추고 한번 중개사무소 명칭인데 옳은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틀렸는데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오히려 맞았다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 벗어나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네. 정말 여러 번 나와봤습니다. 아까 2번은 틀렸어. 지금이 맞아. 3번은 1번. 요 놈은 맞아.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하여튼 어디 가나 속세기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누구 있더라? 누가 교육받았더라? 그렇죠? 책임자. 정말 하여튼 어디 가나 속세기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하여튼 분사무소만 나오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읽다가 보면은 저기 대표자들로 가면요. 저기 앞에 분사무소가 안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긴장하는데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하면은 정말 딱 여기까지 오면요 분사무소가 흐릿해집니다. 이것들이 그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에 그럼 다 빼봐봐. 분사무소가 대표자가 있니? 누구라고요? 책임자입니다. 거기는 그냥 주된 사무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는데 당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간판 뜯어낸다고 합니다. 자, 2번도 X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하나 빠졌다. 저 위에 2번에 1번 이렇게 나오고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데 잘 나왔는데 이는 개설 등록에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3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반명 보위할 때 그 명이요. 그죠? 과태료밖에 없어. 그것도 500도 아니고 10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꼭 이렇게 제재 갖고 시비 걸면 어려워. 업무 정지도 아니여 게임이다. 가벼워 게임이다. 자, 세 번째도 X9.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냐 격고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게임이다.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 게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악랄한 법이 아니라고 씁니다.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지 게임이다. 치사하게 사람 불러갖고 간판이나 뜯어내는 법은 아니에요. 그냥 보낼 때 확실하게 보냅니다. 저기 3학년 2반에 입학시키고 1학년 1반에 입학시키고
가서 교도소 콩밥을 먹이고 그렇지 우리 치사하게 사람 안 불러. 우리 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요거 잘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놈들은 다 500입니다. 아주 대형 축하 선물. 하여튼 저렇게 서비스 제공자 이런 거 나오면 100은 없습니다. 100. 또 국장이 아니라 어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라고 하냐면 아니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는 맞았어요. 모니터링 이렇게 뭐 감시한다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뭐 조금 잘못했네. 그 막 뭘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입니다. 뭘 아예 요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냐 여기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00만 원, 100이 아니라 500입니다. 요 문제 꼭 좀 어려울 건데 지금 처음 나옵니다. 500만 원 좀 더 제재 이제 정지돼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 500.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헷갈리면 1번이요 5번이요 에라 모르겠다 5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1번이 답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요게 이제 장론도 좀 유사하게 나왔었던 게 바로 요겁니다. 박스에다 조금 몇 개만 더 집어 넣어봤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표시광고 자꾸 내입니다. 광고인들이 잘하라고 나중에 쳐들어간다고 돈 깨진다고 중개사물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 중개사무소나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입니다. 누가 광고 내니?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자, 010은 아니다.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들어가죠. 자, 기업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저기 5번은 답이 아니네. 4번도 답이 아니네. 새놈이 답이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니번에 중개사무소 당연히 명칭 들어가죠.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여기는 광고 내곡입니다. 잘 이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 세종시에 옛날에 학원이 그 아래 있었습니다. 잘 이음 일어났습니다.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그입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그입니다. 잘 이음 그입니다. 하다 뭐든지 다 이어버린대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상호를 그렇게 여러 번 정말 생각해 봤어요. 나 자기 돈 따면은 내가 저거 쓸 거요 해갖고 상표 등록을 안 했겠지만요. 딱 기억이 남잖아요. 그입니다. 정말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잘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개업공사의 뭐 성명 맞죠? 근데 1번 보실까요? 이거는 공개. 소속 공인주사의 걔가 광고 내니? 그입니다. 소속 공인주사의 성명. 요거는 명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명시해놓으면은 네가 광고 내니 해갖고 이제 쳐들어갈 겁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1번은 아니고 그입니다. 그다음 2번 볼까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들어가죠. 사무소 어디 있어? 모르면 전화라도 하겠다. 연락처 이런 거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어느 사무소가 광고 어디서 그리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네 개. 요 네 개는 바로 표시광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속은 아니요. 그입니다. 큰일 나오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 500만 원이냐 과태료 한번 자 뒤에 이제 제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500만 원이냐의 과태료 이 표시 광고만 가지고 뭐 부당이 들어오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들어오고 자 이러면서 500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500만 원이냐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을 빵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 한번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문으로 나오든지 정말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든지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에다 문자나 그리고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500인가요? 아니요. 그입니다. 이거는 아, 반명할 때 100. 100입니다. 그렇게 안 커. 느낌상으로도 그렇게 안 커, 그입니다. 그리고 또 니은번에 또 이름, 개업공사의 성명,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표시광고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 표시광고 위반이죠. 요놈도 얼마다? 배. 그렇게 안 커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소재지나 면적이나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 요것도 배. 자, 요거가 쫙 100입니다. 근데, 1번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 정말, 여기 이제 앞에가 뭐, 부당 광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허위 매물입니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원룸 없고요. 그런 땅 없습니다. 근데 광고 딱 보면은, 정말 엄청 싼 게 있어갖고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속는데, 어린애들이 가서 보니까, 금액은 없어요, 여기입니다. 아예 허위 매물 이렇게 딱 내놓고, 아니면 옛날에 다 이미 계약이 다 됐는데, 그거 올려놓으니까요. 그거 현혹돼서 가니까 더 좋은 거 있다고, 가보니까 더 안 좋은데 막 더 좋다고, 계약서를 막 어거지를 쓰게 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허위잖아요. 없는 중개사물 이게 처음 들어왔다는 겁니다. 올해 아마 내보려고 발악할 겁니다. 여기다 해놓습니다. 100 이럴 겁니다.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거 허위 광고 이거 얼마일까요? 500. 요런 500입니다. 500.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낸 디귿은 그냥 간단한 거 안 했네. 그냥 게을렀네. 100이요.
근데 여기는 막 정말 적극적으로 허위.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한거 맨날 우리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 남의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제일 안 좋아한 게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뒤통수 치는 거, 금반원. 이런 거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법의 대원칙 그렇습니다. 판사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시는 댁입니다. 일부는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할수 없는 게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게입니다. 허위가 한 거입니다. 표시광고 했을 때 이놈은 얼마라고요? 500. 요놈이 500입니다. 500만 찾아봐라. 니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벌써 답나온 것 같다고 게입니다. 아, 이거 먹으실까요? 나타님, 저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럼 딱두개 있는데, 그냥 500. 뭐 문장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문장 안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 사유 없이 자꾸 따르지 않았다. 아주 삐딱선 탔다.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뭐라고요? 500. 국장이 뚜껑 열렸겠다고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니까 가만 놔두겠어요?입니다. 여기는 500. 우리 운명도 500이잖아요. 500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 사업자의 운명하고 비슷합니다. 명령을 안 따러 500이요. 니라고 미음. 그러니까 요두 개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500짜리 정리해놨어요.입니다. 뭐 결제 찾아볼 것도 없고 여기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야, 이렇게 1번하고 2번처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그냥 게으른 거, 그냥 게으른 거.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것들은 그냥 배에. 근데 500을 봐보실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주 사기나 치고 이런 것들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게임다. 5배 대형 추가 선물을 알려줄 거예요. 게임다. 그다음에 1번 볼게요. 이렇게 표시, 부당한 표시고 한 거. 자, 1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정말 아예 없는데 허위매물. 이런 중개사업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또두 번째처럼 사실과 다르대요. 내놨긴 내놨는데 전혀 달라요. 게임다. 막 포토샵을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주 해친다 이런 거 나오죠. 부동산 거래지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간다. 이렇게 피해를 준다.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잖아. 우리 판례에서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표시 광고는 요거 얼마라고요? 이놈 500이요. 500개입니다. 그냥 안낸 거, 게으른 거, 이건 102억입니다. 느낌이 그냥 팍팍 옵니다. 그리고 2번, 4번은 그냥 불응,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그다음에 불응했다, 삐딱선 탔다. 명령 내리니까 안 따로. 이러니까 정말 사업자하고 협회만 계속 있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따르지 않으면, 불응이면 얼마라고요? 500. 내용 안 물어봐요. 하여튼 2번, 3번, 하여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놈들도 500. 하다 올해 처음 나오고 국장이다. 앞에 국장. 시도지사 아니고 등록관청 더 아니고 그러시면 아주 전 국가적으로 아예 관리할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말 아주 전국에다가 다 혼란을 일으키니까 국장이 나서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체크해서 이제 이것도 딱 5개 잘 정리를 해주실까요? 1번. 저 의무 있다 없다. 정말 이런 건 이제 올해도 늘것 같고. 자, 먼저 사무소 간판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죠? 없다가 맞아요. 그렇죠? 이상해 보이는데 맞아. 게임다. 설치하라고 안 해. 게임다. 설치 안 하면 영업 못할 걸. 이럴 겁니다. 네가 안할수 없을 거니까 내가 말안 할게. 우리가 입 아프다고 할 겁니다. 얘기 안 해도 잘해. 그런 것들은 말안 해. 그런 소리입니다. 일본은 오류 맞았고요. 오류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요. 꼭 정리해야 돼. 게임다.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성명과 문자는 하나씩 떼봐봐. 성명과 문자는 건인중개사 사무소 크게 못 써서 안 달이라는 그 문자. 그놈도 인식. 그럼 시장님 바보니? 그렇게 할 건데 거기다 왜또 말을 하니? 이럴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하나만. 뭐만요? 성명만. 근데 이렇게 딱 문장 넘어가면은 맞아. 뒤통수 맞아. 그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자 빼라고. 성명만. 성명 하나만 잘 보여라. 문자는 아무 소리 없어. 정말 문자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간판 돈 100만 원 들어갈 건데 아무 의미 없을 걸? 그럴 겁니다. 그렇게 단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명칭에 위반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으로 민사집행법도 아니고 대집행할 수 있다.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또 어디 무슨 건축법 그러려나요? 말이 안 되고 게임입니다. 거기는 3번 조심하시고 뭔 법으로 이걸 치사하게 바꾸냐? 게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명칭에 위반한 간판은 철거명령 없이 사람부터 먼저 부르나요? 아니요. 철거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까 번호 1번 번호표 1번 뽑고 두 번째 말을 안 들으면 쳐들어가기입니다. 철거명령 없으면 대집행도 못해요. 입니다. 철거명령 해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도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업무정지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사무소 문 닫아. 너무 가혹하잖아요. 위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일 가벼운 거입니다. 뭐 사무소 문 닫으래?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5페이지 확인 설명. 자, 그냥 아예 그냥 확인 설명이 정말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너무 이제 귀에 아주 딱지 내려갖고 그냥 이제 그만하세요 할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됩니다. 바로 자, 95페이지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그리고 뭐해라? 설명해라. 근데 정말 확인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장도 떼야 되고 설명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확인 설명 정말 잘못하면 막 매도 매수인들 막 쳐들어와요. 매수인들 정말 쳐들어오고 나중에 매도인도 손해입으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호사가 자꾸 이제 변호사 막 기본 수임료가 500이니까 영업도 안 되니까 얼른 막 소송 가자고. 막 거기는 저도 그냥 500을 받으니까 가자고만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안 했잖아. 아니면 해서도 잘못했잖아. 이러면 몽땅 책임진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은 예전 아주 계속 내더니 요즘은 좀 약간 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낼 것 같아. 그러면 이것들이 또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 출전들이 뒤통수 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법을 하지 말라는데. 또 고재미 문제를 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제라고요? 중개 의뢰 받으면. 근데 완성된 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의뢰 받아갖고 당장 볼 일이 있어갖고 아예 설명을 못 듣겠대요. 그럼 나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 받아서 그리고 의뢰가 완성되기 전. 그렇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의뢰 받아서 바로 하라거나 즉시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중개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전. 이런 전. 근데 여기다가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 이미 늦었어. 입니다. 정말 후에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설명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니다. 막 근처다 말소 안 시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마박이라고 했답니다. 설명 오자마자 이마박에다가 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했는데 늦었네. 그러면 너 책임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누가 설명을 들어야 되고 매던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럼 째려볼 겁니다.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이제 옥상을 끌고 갑니다. 내가 20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니? 이럴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누구만 설명 들을까요? 보죠. 매수인. 취득적. 전혀 모르는 쪽입니다. 저기 증포동에 땅이 있다는데 여기는 어디래? 종촌동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누구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설명을 들어야지. 20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게입니다. 오히려 설명을 아예 그냥 해줘야지 게입니다. 우리 매도인 보고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 이건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자꾸 당사자 그리고 쌍방 그리고 양도 막 그럽니다. 취득 의뢰인 게입니다. 우리 법에도 오로지 일방에게만 그랬다는 겁니다. 취득 의뢰인. 누구요? 일방. 자, 일방이니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입니다. 설명 들은 사람은 취득적 모르는 사람, 전혀 물건을 구경도 못했던 사람, 사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설명을 들어야지 누가 설명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데도 문장으로 보면은 그냥 나중에 다 틀린다는 겁니다. 정말 질치사한 문장이 거래 당사자. 여기 양도 있다, 그입니다. 야, 거래 당사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양도 있다고요. 당사자입니다. 주고 받으니까 양도한테도 설명하니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쌍방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금방 표가 나긴 납니다. 쌍방도 아니고 그리고 양도 그럼 이제 더 아니고 이제 이 형이는 아예 그냥 옥상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전을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뭔 이전한테 그입니다. 여기는 바로 오로지 취득적. 이거 다 X라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많이 속여서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자, 서면이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서면은 뭐에서 제시해서 보여주면서 입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공법 같으면 토지인구 확인서.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지. 그럼 요거 서면 떼다가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실비 나오겠다. 그거 받으라고. 라고 해서 서면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확인 설명할 사항. 우리 9개 안 좋아하는데 9개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토벽이 나옵니다. 자, 수도권 정말 여기도 많이 나왔고요. 수도권에 그 다음에 토벽에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앞글자를 이렇게 꼭 따야 되고 토벽에 뭐 하면서 거취하면서 뭐 썼다 일기 썼다네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놓으면은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취 여기다 맨날 냈었고 먼저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소방 등의 시설물의 뭐 상태, 문장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이렇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가 아직도 호시가스가 아닌 집이 있으니까 그런 여부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 안에 있겠다, 자료 요구하겠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등에서 도로 등 뭐 입지, 하다 입지 조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자, 이 정도로 우리 정말 아주 입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계입니다. 하다 요즘은 더 초역세권을 아주 더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로부터 그냥 10분 이내 그런 역세권 말고요. 5분 이내,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입니다. 빨랑빨랑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아주 시간이 돈이니까 입지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중개사무소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입지 좋은 곳을 꼭 선택해서 권리금 줘도 괜찮아요. 입니다. 나는 더 받고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좋은 입지를 차지해야 손님도 맨날 오지. 저 그냥 변두리 해갖고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도 안 와요. 아주 그냥 겨울에도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자, 이러니까 절대로 좋은 입지를 꼭 차지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입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입지 선정하는 것도 상가 같은 경우도 바로 저 코너 쪽이 괜찮은지 중간이 괜찮은지 아니면 또 저 끝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결혼을 다 배울 거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소개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해먹고 또 금방 오면 어떡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자주 보면은,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사람의 심리 같은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하시는데 심리학 책을 좀 본대요. 고객의 심리 이런 것들. 정말 그게 맞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은 무슨 생각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걸 어떻게 설득하게 되면 바로 계약서 쓸까? 요걸 안 돼요. 자, 그런 거니까 정말 요것들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일이니까, 입니다. 다루는 일이니까, 고객의 심리를 잘 생각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서 써. 옆집은 꼭 계약서 쓰는 방법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제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그냥 거기도 설명을 좀 잘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다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다. 권리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법 배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왜냐면 취득 쪽이 그대로 아예 떠안고 가니까 이게 물건이니까 요 사람한테 그대로 갈 거니까 바로 설명 잘하라고 근저당 말썽을 시킬 건지 그리고 지상권도 안 죽잖아요 막 30년 이러다 보니까 또 매매되면 거기서부터 막 30년 이미 건물이 있어갖고 이렇게 되면 매수는 아주 쓰러지니까 설명하라고 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 나왔다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공법상 무슨 제한 이용 제한 계획입니다. 뭐 공법은 딱 두 개입니다. 이용을 제한하는 이용 제한. 처음에는 뭐라 안 하더니 자꾸 건물 하나 지려니까 건물 용적률 따지네. 이게 바로 이용 제한. 그다음에 거래 규제. 거래 규제는 처음부터 뭐라 안 해요. 이겁니다. 사후 제한, 사전 제한, 거래 규제. 자, 먼저 토지 거래 허가 받으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시죠. 검인 받으시죠. 라고 하면서 등기하기 전에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거래 규제. 라고 해서 이제 좀 우리 공법 같은 경우도 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자 지금 우리 공법에서 맨날 막 건별 막 5, 6, 6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자 실무하실 때는 저걸 정확하게 꼭 생각하고 50% 의미가 뭔지 그리고 150, 뭐 200 이런 게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방송들 정말 많아요. 여기입니다. 그런 것들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변면, 남제 도배의, 도배의 뭐 상태입니다. 상태하고 환경 조건만큼은 반드시 뭐해라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입니다. 네가 줘서 못하잖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를 예정하는 예정. 그러니까 거래 금액 아니죠입니다. 너는 얼마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의견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개론에서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해서 제가 예정은 얼마네요. 라고 우리의 가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대부분 그냥 매도 매수인,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보통은 표시하는데, 하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보수 또 돈 나온다. 중개보수나. 그 다음에 실비. 중개보수나 실비에 뭐까지요? 금액이나. 금액이나 그리고 산출해요. 금액만 설명하시면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요율도 곱하고 한도도 적용해서 얼마네요. 라고 그 계산 과정까지도 산출력까지도 뭐해라 설명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 좀 이제 가면은 나중에 중개부서 지급 시기 언제 줄 거냐 잔금이니 계약금이니 요 지급 시기도 갑자기 써라. 하여튼 우리 교재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갑자기 생겨갖고 이제 지급 시기도 써. 그거 안 쓰면 업무정지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은 오르지 뭐라고요? 우리 세금이 취득보유양도, 취득보유양도인데 누구에게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뭐 취득만. 그러니까 여기다 정말 이전, 양도, 거래, 매매 아주 엄청 내봤습니다. 아주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요즘 아주 뜸하네. 취득 관련된 다른 거 아니다. 자, 시험 문제 뭐 재산세 나오고 종부세도 나오고 그런데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조세. 조세 바로 이제 종류나 종류가 다양하잖아. 종류나 그다음에 세. 그리고 율, 세액이 아닙니다. 뭐라고? 세율, 세율을 뭐해라? 설명해라. 이렇게 설명하라고 해서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 그러니까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들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세금이 있는데 이렇게 취득 관련된 요 세금만, 취득세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취득세가 본세고 거기 이제 더덕더덕 붙어서 나오는 뭐 부가세가 또 꼭 있잖아요. 본세만 안 받아도 된다. 부가세. 요거 받을 건데 바로 농어촌. 요 농어촌 특별세인데 저기 농어촌이 저 아주 도시보다는 열악하니까 좀 농어촌 좀 살려줍시다. 돈 좀 거기다 좀 줍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에 또 학교가 그입니다. 지방에 학교 그냥 다 막 폐교되고 날잖아요. 지방에 교육 좀 신경 씁시다. 지방교육세 해갖고 이제 여기는 요런 본세 이제 막 10% 그리고 이제 이런 막 20% 해갖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나중에 농어촌 특별세 바로 내라. 자, 그러면서 뭐 주택에서 막 2.1이네 뭐 이제 2.29가 이제 조금 조정이 됐고 3.3이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취득하는 쪽만 사면 내는 세금 그러면 나중에 뭐 재산세 6월 1일 기준하는 뭐 재산세 보유세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거 재산밖에 없는 종합부동산세 아주 지금도 난리 부르스니 그런 세금 설명을 안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재산세 그리고 이제 보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그리고 또 뭐 국세니 지방세니 맨날 우리 시험 문제도 세법도 자꾸 내고 그리고 팔 때 취득 보유 양도 양도할 때 양도 뭐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만 설명하니까 요놈들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상속증여세 당연히 안 하고 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상속세도 왜냐면 상속도 취득하니까 얘도 취득세 내잖아요. 그다음에 증여도 증여도 취득하니까 여기도 취득과 관련된다고 증여세 배웠는데 거래 안 한다고 뭐 돌아가시면은 가는 세금 이러니까 상속 우리가 중개사무소 계약서 쓰니 안 쓴다고 증여 증여는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지 중개사무소 왜 토지 건물 들고 오니 그입니다. 그냥 받아 그러면 알았어 해갖고 지들끼리 증여계약서 씁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들어간다. 근데 우리 실무할 때는 양도소득세 자 여기서 이제 팔면서 소득이 남으면 얼마 내나요 우리 매도인 꼭 물어보니까 저는 한 개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니 사무소 안 와 이러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놓고 그리고 세무사한테 또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와요 지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한번 계산기 한번 뚝 해가지고 원리를 좀 안 다음에 계산기 먼저 돌려놓으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잠이 안 오시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제 차익이 얼마 정도 났나 이렇게 과세 표준 잡아갖고 여기다가 막 1,000만 원일 때 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잘 나와요. 일단 치자마자 그냥 바로 답 나옵니다. 막 2천만 원도 잠이 안 오면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3천만 원 이렇게 쭉 해갖고 계속 써보라고요. 이렇게 구간구간. 자 그러면 우리 실무할 때 꼭 여기서 근처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9천만 원 나오고 1억도 나오고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해갖고 그리고 차익이 그렇게 심하게는 안 나니까는 뭐 한 3, 4억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씩 있어도 거의 대부분 여기서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1200, 4600, 8800 뭐 해갖고 쭉 보면서 세율 65 뭐 해갖고 요거 적용해서 얼마 정도 나오나.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계산을 직접 한번 진짜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감을 딱 잡히면은 여기 뭐 1500도 금방 생각나고 4500도 생각나고 한번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1200, 그 다음에 이제 4600 이런 거니까 뭐 4500하고 4700도 한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 됩니다. 막 15, 막 24, 막 차이가 심하니까요. 그리고 또 8,800 근처로 가게 되면 세율이 달라지네. 막 달라지네. 이러니까 막 24, 35 이런 것도 해보면서 한번 이제 9,000도 한번 해보고 8,000도 해보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냥 거기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계산한 게 들리고 몇 번씩 해보고 그러면 보는 매도인이 안타깝고 이러니까 정말 나중에 저 그러고 있으면 진짜 안타까울 겁니다. 저것이 어떻게 합격했을까? 이 물건 내가 지금 제대로 파나? 막 이럴 겁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같이 막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니까 그냥 자 이미 먼저 딱 아예 그냥 설명 안 해도 자 요 정도 나옵니다 라고 해갖고 딱 계산기 나중에 다 해가지고 서식 하나 딱 들이대면요 니가 최고요 해갖고 이제 아주 그냥 지 친구고 누구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양도소에 물어보고 특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 물어보면요 아주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은요 상속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증여 절대 안 물어봐요. 그게입니다. 안 물어보니까 요거 물어보네. 그러면 일단 건물이 한 상가금을 한 두세 개는 있을 겁니다.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갖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봐. 그러면 저 집은 그냥 아주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갖고 난리인가 봐. 자 그럼 정말 딱 감이 오잖아요. 그게입니다. 너는 그냥 내 고객 해갖고 그냥 요거 이제 아예 그냥 오면 그냥 맨날 오시라고 전화해갖고 커피만 그냥 그죠. 맨날 그냥 아이 커피도 그냥 사드리고 그다음에 점심도 자꾸 사드려서 미안하게 하고 이제 좁 물건 있고 큰 물건 있으면요 큰 물건 있으면은 이런 사람한테 딱 전하면요 돈 아주 쌓아놨습니다. 어디 그냥 못 써갖고 그냥 안 다리고 하니까 나중에 좁 물건 나왔네 그러면 바로 아까 점심 얻어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계약서 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물어보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세요. 혹시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조금 뭐 대상인 거나 아니면 조금 그거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이 통하네 그러면 이제 딱 걸렸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안 배우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우리 법령 같은 경우 아 저기 세금에도 이런 게 꼭 나왔었어요 진짜로. 부가가치세도 꼭 한 문제 정도 꼭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요건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물어보면 이건 또 있는 건 재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긴 정말 아주 간단해요. 그냥 10에서 50% 그리고 그냥 기본 공제만 딱 있어갖고요. 뭐 필요경비 뭐 이런 거 전혀 안 빼요. 그냥 딱 기본 공제 해가지고 뭐 5억이네 30억이네 해갖고 이거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도 증여는 더 간단해요. 그냥 5천이네 2천이네 뭐 부부 사이 6억이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진짜. 그러고 나서 바로 10에서 그 다음에 50 그리고 10에서 50도 저기 인터넷에 가면 여기 요율 다 나와요. 뭐 1억이네 5억이네 10억이네 다 나오니까 금방 계산돼요. 또 이것도 잠이 안 오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자, 이러면은 아주 금방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정말 요거 아주 VIP 고객이니까 아주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신다는 분 딱 10명만 확보하면은 다른 중개 아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분 이제 몇 명만 딱 무조건 VIP 고객 잡고 있습니다. 큰 물건 아예 돈이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어떻게 이걸 사냐고 대출 받아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막 더 심하게 하잖아요. 우리 세종시는 그냥 투기 과열에다가 아주 조정에다가 난리 부렸습니다. 다 묶여서 다 묶어놔갖고 뭔 짓도 아무 짓도 못해요. 하여튼 현금만 있으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아,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파악을 엄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해놓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영업할 때도 아주 괜찮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그냥 문자 보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브리핑 자료 같은 거 막 만들고요. 막 프로젝트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난리가 나면요. 또 아주 그냥 황홀해 하셔가지고 금방 계약 썼습니다. 진짜로. 네, 이런 것들은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조. 자, 1조는 이제 소음 진동 등에서 뭐요?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 환경 조건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정말 잘하면 또 유튜브를 또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보시면. 근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정말 잘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 아예 방송, 저기 뭐 너튜브인지 뭔지 하다 그거 찍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찍어놓게 되면 이거 많이 봐요. 또 많이 보면 이제 나중에 거기 이제 아예 여기 많이 또 회원들 모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광고도 뭐 나오고 하면서 수입이 좀 꽤나 되나 봅니다. 이런 거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저기 뭐 좀 나이 많이 드셨는데 그거 우리 재건축에 이렇게 재건축에 세금만 근데 한 동영상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요거 딱 찍어놨는데 난리가 났대요. 자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딱 두 개 재건축을 잘 모르죠 세금. 세금 부분 이런 것만 딱 두 개인가 찍어놨는데 아주 회원수가 막 2천 명이 막 들어오고 난리치니까 제대로 찍으셔갖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찍은 게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요것만 찍는데 아주 회원수가 난리입니다. 그럼 전국에서 본다고 전국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또 괜찮을 수가 있을 거니까 우리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또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보고 또 애들한테 또 물어보고 친구한테 가서 한번 동영상에 내가 찍었는데 한번 봐줄래 해갖고 봐준다 괜찮으면 올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주변을 보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이제 합격하신 분이 동영상이라고 이제 찍어놓으셨는데 거긴 조금 이제 너무 좀 그러시는데 그래도 용감하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서히 이제 그분도 이제 많이 발전할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해가지고 이제 해서 서서히. 근데 오히려 저렇게 막 저기 초보 갖고 이렇게 또 순진해 보이면 또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사람 취향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의도적인 고단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조금 그러긴 한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뭐라고요? 상. 그래서 이게 이제 종류나 소재 면적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 토벽에서 거치하면서 여기는 일기 썼다. 근데 이제 우리 현문제가 이제 뭐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가 다 끝난 예정입니다.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정말 안 된다. 그리고 권리 관계지,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권리 전은 저기 거래 계약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거래 계약서에 나오는 것들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권리 이전에. 권리 이전의 내용.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냈었고 이런 문장에서 자꾸 냈습니다. 보유 양도 이런 거 절대 아니요. 해갖고 이런 것만 자꾸 내니까요. 그것만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안에 있다. 자료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 요거 이제 안에 있어서 누구한테 이전한테 이제 요구한다. 그래서 근데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있으니까 자료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요.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자료고 이제 상인데, 정말 이제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나오네. 첫 번째 수도 들어갑니다. 수도 등의 상태. 딱 세 개 들어갑니다. 수도 등의 상태도 자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저기 이제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상태. 벽면 다 안에 있지 않을까요? 벽면. 그리고 도배. 벽면 도배 상태도 이제 안에 있고, 그리고 가장 조사하기 어렵겠다. 저기 환경,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1조. 1조나 소음이나, 그리고 뭐 진동. 1조나 소음이나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 자료 요구. 정말 요 상태하고 환경 조건이 바로 자료 요구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응. 자, 보통 우리 자료 요구하게 되면 응할 건데 불응했다. 안 준다. 그럼 이 물건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누구에게 설명해라. 그리고 기재도 해라. 또 설명 들었는데 못 들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또 누구라고요? 이제 임자 바뀌어. 여기 이전한테 요구했는데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다 설명은 맨날 취득적이요. 취득 의뢰인에게 그리고 설명하고 그래야 됩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 어쩌라고요? 기재하라고. 확인 이제 설명서에 기재. 그러면 자료 요구했으나 불응함. 그냥 귀찮아 그럼 불응함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예 박스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 기재한다. 자료 요구했으나 불응함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업무정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만약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옛날에 업무정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안 했다. 별표 250. 옛날 400이었는데 정말 교재도 바꿔갖고 갑자기 바꿔놨으니까 500만 원이야의 과태료. 지금 하나만 안 하면 250이 맞죠. 옛날에 막 400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하면 250이다. 이거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속은 소속이 제재가 됐습니다. 자격정지. 설명 안 했더니 자격정지. 그러니까 우리 개업 때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바꿔서 500이고 여기는 그대로 자격정지고 또 쫓겨나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나서 서식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설명은 취득 쪽이 하고 다 끝났으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한테 주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시기 등이 있는데요. 아예 그냥 여기는 완전 다릅니다. 시기 등. 나 먼저 언제 거래가 완성.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성. 그리고 후. 후는 뭐 써서, 완성 후에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거래 계약서.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에 확인서면서 교불자가 나옵니다. 교불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정말 쌍방입니다. 여기 쌍방, 쌍방.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 그래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 그러면 안 되는데 소식은 다 줘라. 자, 이제 쌍방에게,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서면은 바로 글자는 똑같아도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를. 그 다음에 작성 교부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자, 보존 기간은 그냥 무조건 나올 정도다. 보존. 보존은 3년.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배울 거리기였으면 5년. 자, 보존해라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올 종류가 자, 지금 이제 몇 개다.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쓸 건데, 주거용. 주거용 확인 설명서. 집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의 8개가 나올 거고요. 거치까지. 그 다음 이제 실례, 실례 합니다 하면서 4개, 바로 13개. 그러니까 13가지입니다. 기본의 8개, 그 다음 세부에, 그 다음에 4개. 그리고 중개보수만 외롭게 입니다. 아, 기본에서 8개가 나오고 요즘 막 차이를 물어봅니다. 세부. 안에 들어가다 실내 실내 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4개. 그다음에 중개 보수만 이렇게 중개 보수 그러니까 13개입니다. 중개 보수 하나. 얘만 좀 왕따처럼 딱 한 개만 하나 외롭게 있고 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 이렇게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비주거용. 중개 보수는 0.9 때리는 거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가 빠져요. 그입니다. 비 같은 비가 비소는 없다. 그다음 환경 조건 없다. 김밥집에 아주 볕이 풍부하면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11가지.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하나 빠지니까 기본에서 7개. 근데 그 7개가 비소노가 빠져 그입니다. 비소노 우리 다 안 보이잖아요 밖에 그입니다. 비소노 시설 빠지고 집에서나 꼴 보기 싫은 시설이 보이지 여기는 안 보여 그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부에서도 하나가 빠지는데 세부도 하나가 빠지니까 세 개.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아까 보셨던 일조 소음 진동 환경. 환경 조건 빠집니다. 환경 조건. 무슨 상가에서 뭔 환경이요 그입니다. 에어컨 값만 많이 들어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집에서나 필요해. 전망이 필요하니까 비소노가 바로 같은 PC가 하나가 없다. 환경 조건 없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는 건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9가지. 9가지가 여기는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 토지에서는 오히려 비소노가 있고요. 토지에서는 비소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비소노는 오히려 있는데 우리 토지에서는 이제 관리는 없겠죠. 관리. 경비자치 관리하고 있거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바로 7개는 똑같은데 관리 없다. 건물이 없으니까 관리 없어. 경비자치 없어 그럽니다. 그리고 자, 세부에서는 이제 몽창 다 빠지겠죠. 내부 실내할 때 내부 있겠냐 벽면 있겠냐 환경 있겠냐 그냥 실제만 실제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는 딱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한 개고 그러니까 여기 정말 실제만 요거 있는 겁니다. 실제만 정말 실제하고 실제 고리관계 연원만 있고 벽면 빠지고 내부도 빠지고 그리고 환경 조건도 죄다 빠지고 멍청 빠져갖고 아예 그냥 아홉 개밖에 없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임목입니다. 임목 한 번만 써봤으면 소원이었 거다. 정말 아주 빌 겁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말 이런 거 아예 우리 소지는 좀 그래도 써도 요건 아예 그냥 확인설명서 쓸 기회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공장이나 광업재단입니다. 여기는 8개 뭐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공법부터 막 다 빠집니다. 대상 권리는 그대로 있는데 공법이 있겠냐고 나무가 공법이 적용되니 걔 투기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아예 딱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아예 그냥 이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세부 가면 실제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얘도 벽면 없고 내부 없고 환경 조건도 나무니까 필요 없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 이렇게 제재. 둘 다 이제 똑같습니다. 먼저 개업은 뭐고요? 업무정지. 너 사무소 문 닫아라.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은 뭐고? 자격정지. 이렇게 이제 소속은 정지 먹고 쫓겨나. 이거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정말 정지 먹고 둘이 나란히 사무소 근무 못하겠네. 그리고 이제 별표도 이제 3개월이니까 뭐 별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자꾸 이제 들어봐야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별표 6개월은 아니고 1개월은 그렇다고 너무 적고 3개월로 나중에 정지 먹고 쫓겨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다음 중요한 부분만 잘
정리해보고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